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 침체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조선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 모시고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이데일리 TV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조선의 국모라는 별칭, 애칭을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네네. 어렵습니다만은 조선주에 대한 뭐 애정들 그리고 뭐 관심도는 여전한 것 같은데 최근 조선주의 흐름부터 좀 짚고 갈까요? 뭐 일단 업종 자체에 있었던 이벤트는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었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적 발표 전에 움직임은 1분기 어닝 시즌이랑 상당히 유사했거든요. 네. 이제 1분기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2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저희가 주가가 이제 좀 오름세였다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난 다음과 2분기 실적 발표가 난 다음을 조금 비교해보면 2분기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움직임이 좀 더 반응이 네.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분기에는 대형 업체들이 오래간만에 턴어라운드 하는 게 이벤트였었고 2분기에는 저희가 이제 1분기에 꼴찌였던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그렇죠. 2분기에 마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호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대부분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중이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하락한 거를 제외하고는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뭐 조선주 좋았던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일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숫자로 이제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이 대체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황입니까? 2024년 들어서는 저희 1월이 이제 주가가 가장 낮았던 네.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덜 오른 하나오션이 한 30% 정도의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가장 많이 오른 업체들이 이제 HD 현대그룹 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인데 대부분 한 100% 정도 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1월 대비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그리고 HD그룹, 현대그룹 쪽에서는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온 상황인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하고 또 의구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었지만은 실적이 결국엔 요인이겠죠? 예, 올해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 장세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1년에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조선주가 많이 오를 때는 수주가 굉장히 큰 영향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올해는 예상했던 것보다 나은 수주에다가 거기에 이제 실적이 실제로 숫자로 찍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주를 잘 받고 있는데 실적은 도대체 언제 좋아지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답을 해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좀 떨쳐버릴 수 없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최근 3년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일회성 요인이 발생했던 것이 좀 이제 이러한 의구심을 걷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올해 들어서의 실적은 이런 부분을 많이 안도감을 좀 갖게 해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주가 실적에 언제쯤 반영될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 의심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2024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3분기도 그리고 4분기도 이러한 것들을 결국에는 증명해내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3, 4분기도 좀 그렇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25년에 인도될 선박들의 선박 가격이 본격적으로 적자 호선이 조금 없어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25년에 인도할 것들의 매출은 24년 하반기부터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만들어내는 배들보다 하반기에 만들어내는 배들의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후판 가격 협상된 결과 이런 것도 보셨겠지만 네. 재료 가격이나 이제 외주 가공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판가는 오르고 코스트는 낮아지는 그런 네. 국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충분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의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STX 중공업의 HD 현대그룹 편입 이슈에 대해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이었고 모멘텀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업황이 어려워지고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재무적 투자자가 갖게 된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기에서 재주인 찾기를 하는 이 과정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이슈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이 뉴스로 나와버리게 되면 재료는 소멸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회사가 인수가 되고 나면 새로운 오너십과 이제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존에 아직 그 발견하지 못했던 부실이 발생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현대중공업의 안에 있는 엔진 사업부가 굉장히 오버캐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STX 중공업은 똑같은 엔진을 만들지만 지금 사업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오버캐퍼를 해소하는 걸 STX 중공업에서 그 영업에 바로 이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료 소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원래 인수하고 나면 이제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봤던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숫자로 저희가 좀 증빙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똑같이 오너십이 바뀌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긴 했는데 또 다른 상장 경쟁사인 하나 엔진의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도 여전히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 소멸 됐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내년까지 업황이 개선되는 것과 이 회사 자체의 숫자가 좋아지는 것을 같이 지켜보실 만한 부분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어쨌든 간에 이제 다 소화를 하긴 했지만 이 뉴스들이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숫자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는 것도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선업 쪽의 전체적인 빅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 약간 꺾이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선 업종에 대한 약간의 좀 의심도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선 업종의 가장 큰 고객사인 해운사들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저희가 숫자를 내고 영업 이익을 내고 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요즘처럼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많이 흔들릴 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 금융위기 때는 이 해운사의 재무구조나 이런 것이 빠르게 안 좋아지면서 저희가 조선업체한테 발주해놓은 그 수주 물량이 조금 불안정했기 때문에 조선업체까지 같이 흔들린 것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아지고 해운사들이 설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박에 대한 투자를 해놓은 걸 다시 걷어들일 만큼 이렇게 뭐 곳간이 비어있다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섹터의 이 실적 불안정성이 부각될 때 실적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조선업종이 안 꼽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안전한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와중에 또 조선주도 실적이 약간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아놓은 것을 베이스로 해서 실적이 결국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봤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무너지지 않는 대표적인 방어적인 업종이다라고 저희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원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걸지도 궁금한데 저희는 조선 업종도 투자하시고 조선 기자재 업종도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 업종 중에서는 올해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조선 섹터 내에서의 모멘텀이 실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적이 매 분기 더 부각될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주 잔고의 그 수주 단가가 가장 높은 업체가 비상장사긴 하지만 HD 현대 3호입니다. 현대 3호를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회사가 HD 한국조선해양이기 때문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저희는 지금 조선 업종 중에서는 가장 탑픽에 해당이 되고요. 이 회사는 영업적으로 그 조선 사업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도 있겠지만 HD 현대그룹 내에서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조선 섹터 내에서 배당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중간 지주회사인 성격을 반영을 해서 그런지 다른 업체들보다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싼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많이 올랐지만 저희가 조금 편안하게 추천해 드릴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조선은 수주산업이니까 저희가 수주업황이 지금 제일 활발하고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아니면 이전보다 수주업황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MR탱커를 주로 만드는 현대미포가 이제 그런 수주 시황에 있어서는 조금 부각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것도 차선호주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재도 마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저희가 최근에 기자재 토픽을 변경을 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STX 중공업이 원래 기존에 저희 탑픽이었었는데 이제 지금 조선업체들은 역사적인 고점 밸류에이션에 아직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기자재 업체들은 그 사이에 좀 많이 오른 업체들은 지금이 역사적인 고점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지금 엔진 관련 회사들이 조금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섹터가 동반해서 가는 부분이 있을 때 너무 어떠한 영역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많이 올라 있으면 오히려 그럴 때는 좀 싼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그 접근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저희는 저평가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팅 업체들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성광밴드를 최선호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피팅 업체는 사실 전체 매출 중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절대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네. 저희가 정유화학 쪽이 좀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조선 업종 관련된 수주 부분이 좀 많이 줄어있다가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의 뭔가 감소나 뭐 하락이나 이런 거를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주가도 작년에 올랐던 걸 굉장히 많이 이미 반납을 해놓은 네. 상황이라 좀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선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자재 업체는 혹시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저희는 최근에 이제 오리엔탈 전공 같은 업체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탑픽 종목에 대해서는 HD 한국 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주주 환원이라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도 최근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좀 이겨나가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차선호주 같은 경우는 수주를 베이스로 했을 때 HD 현대 미포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기자재 탑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 전체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성광밴드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까지 함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